나는 원래 백인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락을 했고 그리고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흑인 음악을 좋아했고 친구들도 다 흑인 음악에 심취해 있을 텐데 솔직히 나는 약간 R&B 소울 막 How am I supposed to be 라고 치였단 말이야. 막 그리고 여자 임재범 막 이러면서 노래도 막 어쩜 우린 이렇게만 노래하는 사람이었다. I don't believe it. 그러니까 되게 특이한 거야. 오, 여자인데 노래 저렇게. 여자 밴드 만들어서 막 공연하러 다니고. 그러다가 우연히 버블 시스터즈 오디션에 합격해. 의도치 않게. 그러니까 가수 오디션을 보러 간 게 아니었어. 누가 가야 되는데 내가 대신 갔나? 막 이랬던 것 같아. 흑인 음악을 미친 듯이 들어. 근데 되게 고시 공부하는 사람처럼 자꾸 졸립더라고.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고 막 그냥 받아들이니까. 근데 그때 이제 나는 휘트니 휴스턴의 올더맨 데다인에게 좀 들려주고 싶은데 그런 아티스트를 찾아오라는 게 아니야. 그러니까 나를 변화하게 할. 아까도 지영이 마찬가지고 지금부터 너를 또 거듭나게 할.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나를 쭉 끌고 갈 수는 없어. Joyful, joyful, we are the 이렇게 약간 내 느낌에 그냥 인위적인 거야. 이게 막 자연스럽지가 않아. 그 어렸을 때 나이고 얘 내가 들었을 때 그리고 막 노래하는 게 다 막 스티비 언더도 나는 가식적으로 보여서 그때는 어린 마음에 막 이렇게 막 목소리를 막 만드는 것 자체가 나는 강했다가 막 이런 것들이 그냥 좋았던 거야. 나 그게 약간 정점 당당하다고 믿었던 것 같아. 막 목소리 만드는 거는 싫었던 것 같아. 근데 지금은 물론 짱이지. 목소리를 뭐 하루 뭐 이렇게 막 하잖아. 처음에 되게 충격 먹었는데 지금 팬이 됐지. 저렇게 할 수도 있구나. 그러니까 세대의 흐름에 따라 나도 좀 변해가고는 있어. 근데 예전에 나였으면 막 볼빨간 사춘기가 노래 어떻게 해.